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바깥 먼바다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는 빠르면 오늘 밤중에, 늦게는 내일 오후 중 해제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거친 해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전 중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종일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제주도 인근에서는 해상활동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모슬포의 파고 1.6m, 바람 초속 10m 안팎으로 다소 거친 해황이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잔뜩 흐린 하늘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황은 평온한 편이라 방수용품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해상에서 가장 잔잔한 바다가 이어지는 포항입니다. 파고 0.2m 안팎으로 미동도 없겠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상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연안 여객터미널 제2부도 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화면상 잘 느껴지진 않지만 현재 파고도 높아서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석정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오후에 나타나는 고조는 5시 30분경이고요. 223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반대로 밤 11시 30분경에는 178cm까지 물이 빠지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두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그중 유속이 더 빠른 때는 오후 12시 20분경으로 1.4노트 세기에 남서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동해안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